47번 문제입니다. 다음이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독일의 기계 기술자, 1893년 저서 합리적 열기관의 이론과 구조 발표, 1897년에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명. 1897년에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명. 그래서 이 내연기관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. 도제학교 특집 도전 골든벨. 어느덧 47번 문제입니다. 고민 끝났나요? 정답 확인할게요. 하나, 둘, 셋! 답판 들어주세요! 뭐라고 적은 거죠? 메르세데스 벤츠요. 어떻게 유추했어요? 중유는 저거 차 관련된 거니까 일단 롤스로이스랑 메르세데스 벤츠 중에 고민했는데 뭔가 메르세데스 벤츠 같아가지고. 첫 월급 받아서 네. 어디에 사용했어요? 부모님 일단은 절반 정도 용돈 드리고. 절반이나? 네.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갔었어요. 이야. 과연 유한공고 3학년 최성규 학생은 이번 문제를 마치고 48번 문제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루돌프 디젤입니다.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 해외 연수의 기회를